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귀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며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은 물건을 잃어버릴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물건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감정적인 가치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면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안과 혼란, 그리고 그 물건을 찾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긴장감, 그리고 그 물건을 찾았을 때 안도와 기쁨, 이런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일을 넘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그때도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무언가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본문에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잃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엘리사에게 함께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 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가에 가서 그 옷으로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엘리사가 엘리야의 재상직을 이어받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엘리사에게 함께했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갈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물을 갈라서 건너가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도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는 성령이 단순히 일시적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감동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이어받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의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도착한 후 그곳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엘리사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지만 제자들의 강한 부탁에 결국 허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행동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또 인내와 기다림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인내는 믿음의 성장을 돕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는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므로서 그들이 스스로 믿음과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려줍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그런 인내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한 진리와 믿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인내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완전한 진리를 수용할 때까지,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와 두 번째는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으로 선정됐을 때 그는 단순히 엘리야의 역할을 이어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 삶에 반영하고 있는지, 또 그 은혜를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지 꾸준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인내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완전한 진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모두가 같은 속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인내의 마음을 대해야 하고, 또 그들이 완전한 진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또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인내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러함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인내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담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또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엘리사의 삶에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와 또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묵상해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인내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